씻어야 되는데 그 전에 말을 한마디 더 하자면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그 제 브이로그 중에서 냉장고 정리하는 브이로그 있잖아요. 그게 제가 이사를 하기 위해서 냉장고 정리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벌써 이제 1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 이사 가기 전에 정리를 바로 했는데 그때가 날짜가 언제였지? 그게 벌써 작년 여름. 제가 작년에 7월 달에 생일을 이 집에서 보냈어요. 그러면 내가 이사를 적어도 7월 달 전에 왔다는 거잖아요? 6월 달에 이사를 온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3월 달이니까 세 달이 남았어. 세 달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슬슬 이제 이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맞나, 이게? 와, 시간이 너무 빨라. 벌써 이렇게 1년이 지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이렇게 시간이 없어요. 빨리 준비해 두도록 할게요. 네네, 저 아까 방금 전화 드린 사람인데요. 뭐였지? 뷰는 그 몇, 뭐였죠? 그 향. 악상범! 사이다가 왜 이거 두 개야? 내가 안 시켰지. 단품으로 하라고. 뭐. 단품으로 하고 사이다 추가하라 했잖아. 그런 말 했어. 아니 처음 듣는 거 같아. 나 안 먹고 그냥 집 갈래. 나 스트레스 받아서 못 있겠다. 아 미치겠다. 내가 더 스트레스 받아. 멋지는데 아침에 브이로그 찍어야 되니까 싸우는 거 지금? 아무 먹어. 아니 나 이거 안 먹어. 진짜 물만 나 먹어. 아, 아니 아니야. 그 컵 어디 있던 거야? 아니 그냥 물어본 거. 왜 저래? 물어본 거잖아. 아침부터 재밌네. 아니 내가 뭐라 했어? 눈 삐끗 하지 말았지. 건우, 니는 연애하지 마라. 난 연애 보면 안 하고 싶다. 그럼 하지 마, 연애. 아, 그건 또 아니지. 말을 그래, 뭐. 닥쳐! 정말 연애 하지 마. 그만해. 너무 행복해서 나 혼자 말하고 싶어. 이번 브이로그 제목은 그걸로 해라. 유튜버 안소연의 말버릇. 어, 소리 지르고. 대답 안 하고. 닥쳐! 우리는 말콜이다. 닥터 말콜. 이거 나가면 돼, 저 파일이라고. 그럼 가지 마. 근데 나도 울고 안 나와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못 끌면 저도 미칠 거야. 어, 고마 좀 오른쪽으로 돌려줘. 왼쪽으로, 왼쪽으로. 카펫도 바깥으로 바보야. 아! 고구마, 내보다 더 큰 거 했네. 아, 잠깐 뭔지 몰랐지. 저런 게 나올 줄 몰랐지. 아니 내가 카페 바깥에 놀려. 저런 어마무시한 게 나올 줄 알았나. 오지 말라니. 아 먹을래 이제. 아 나도 토할 것 같아. 아 마지막 한 입인데. 나도 제일 맛있는 한 입인데 이게. 아니 더 한다고 말을 해야지. 그냥 옆으로 돌리다 보면 저런 게 나올 줄 아냐고. 아 바보랬다. 아니 근데 누가 봐도 꽉! 꽉! 이거는 누가 봐도 토하는 거 아니야? 니 우리 브이로그 못 봤어? 얘가 고양이 토하는 거 따라한 거 못 봤어? 그게 이건 줄 알았냐고 나는. 그 웃겨서 깍깍 넘어가는 건 줄 알았나? 에이 오지 마라. 아침에 텁텁한데 막 저래 많이 먹으니까 이제 더 나왔어. 그렇게 많이 먹었어? 저는 집을 알아보러 갑니다. 제가 매물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좀 반 포기를 한 상태에서 지금 매물 하나 있는 거를 보고 제가 원래 강남권이랑 이쪽을 좀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강남권은 좀 뭔가 별로여서 제가 요 용산구가
코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또 풍수지리를 엄청 잘 믿잖아요. 근데 제 풍수지리적 뭔가를 봤을 때 강남구가 저한테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강남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라는 거지? 용산구를 알아보고 있어요. 이태원까지는 너무 사람들도 많고 놀만한 분위기여서 이쪽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노는 분위기가 너무 형성되어 있는 곳을 안 좋아합니다.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 술 이런 게 가까이 있는 데를 안 좋아해요. 근데 또 강남권은 너무 투머치하고 저한테 제 주제에 아직 강남까지는 조금.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매물이 없어서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아, 길이 엄청 좁네. 예민해 나달라서. 그리고 오늘은 제 나이 마스크 사는 날. 와, 다 왔다. 저는 차 빨리 집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봤는데 구조는 정말 제 마음에 들어서. 근데 이제 저는 뷰 보고 가는 거거든요. 거기가 지대가 높아서 층수가 낮아도 뷰가 툭 튀어있는 뷰여서 간 건데, 거기는 이제 뒷동이어가지고 뷰가 좀 막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 보고 결정할 것 같아요. 한번 보고 온다. 방? 와, 깨끗하다. 엄청 깨끗하네. 여긴 더럽네. 아! 아, 고구마 들어갔어. 와, 얘 점점 빨라진다. 구마야, 구마야 나와. 추르추르로 욕을 해야겠어. 추르, 일로. 엥? 어, 나왔다. 일로. 일로. 구마 일로. 아, 또 들어갔네. 구마 일로 와. 어, 양파 안 돼. 엥? 응? 구마 일로 와. 아니, 나 아직. 아, 돼지들. 안 돼, 잠깐만, 양파, 고구마 나 먹었잖아. 설마? 응? 이거 봐봐, 설마. 하루종일 <응? 웃음> 스마트폰만 만지네, 소연이는. 니는? 스마트폰 중독자네? 나 스마트폰 안 만지는데? 나 3일에 한 번씩 충전해. 부러치지 마. 진짜로? 핸드폰에서 하고 다니잖아, 맨날. 응? 차에서 맨날 하고 다니잖아. 난 스마트폰 안 해. 뭘 시비 걸어, 자꾸? 난 스마트폰 중독자인 것 같길래. 에휴, 스마트폰 중독자. 그만해! 탈출이다. 아니, 인사 제대로 해라. 안녕. 바이로. 바위. 어머, 옆집에 사람이 있었어. 노래를 켜볼까요? 배터리가 없네. 저는 이따가 미팅을 하러 가야 돼서 잠깐 쉬고 나갈 거예요. 유튜브 영상 올리기 전에 이렇게 모니터링 한번 하고 피드백 주고 하면은 편집 다시 하고 이제 최종 본을 영상에 올리는 거예요. TMI. 네, 여보세요? 네, 소연 씨 지금. 뭔가 오늘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것보다 하루 종일 생얼로 지내보기 브이로그가 될 것 같아. 제가 원래 미팅을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내일 하기로 얘기하고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어줄 거예요. 근데 제가 다들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침부터 한 번도 안 씻었거든요. 원래 집에 있는 날에는 씻는 게 아니에요. 나가는 날에만 씻는 거야. 제가 솔직히 샤워는 안 해도 세수는 무조건 하거든요, 피부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이쪽 보면은 여기에 마스크 존으로 이렇게 여드름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이쪽 밑으로. 나에겐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지. 요거 마스크 존. 이따가 세수하고 이제 피부 케어를 좀 해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디저트를 시켜 먹을 거예요. 먹고 자야지. 아, 그냥 먹지 말까? 살 빼야 되는데. 좋을까? 빵 먹고 싶긴 한데.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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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먹을 거지만 양심이느냐 아니면 내 배느냐 자꾸 생각을 하게 되네.
제가 원래 마카롱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딱 제가 먹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강릉에 있는 그 행복지수 마카롱 거기랑 김포의 세미월. 세미월은 제가 원래 엄청 좋아해가지고 거기 딱 두 개만 먹는데, 그러니까 원래 제가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먹고 마카롱이 갑자기 확 땡길 때가 있어서 마카롱을 시켜서 먹어봤어요. 근데 그 맛이 안 나가지고 마카롱 하나 먹고 너무 달아서 다 버리고, 그래서 이거를 시켜 먹으려고 해도 뭔가 없어. 내가 좋아하는 메뉴가 없어. 마카롱이 그나마 딱 여기 거리에 괜찮긴 한데, 하지만 저는 세미열 아니면은 못 먹어요. 헉! 과일? 과일 먹을까? 딸기. 딸기랑 참외를 시키겠습니다. 얘를 먼저 시키고. 살 빼야 되니까 그냥 안 먹어야지. 77분 뒤 도착. 저 씻으려고 지금 준비 다 했는데 하늘이 너무 빨개. 하늘 빨간 게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이 예뻐요. 오늘 미세먼지 최악이래요. 얼굴 푸석푸석한 거 봐. 펴붙이냐? 일단 저는 세수하고 나서 피부 물기를 수건으로 안 닦아요. 이걸로 닦는데 이거는 크리스마 순면 100% 페이스타월이거든요. 크리스타 페이스타월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이게 그냥 정사각형 모양의 페이스타월인데 얘가 화장솜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더 얇고 넓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문지르지 않고 그냥 세수하고 막 나와가지고 얼굴에 물기를 좀 훔쳐주는 정도로 얘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제 기초를 해줘야 되는데 원래는 제가 미팅을 가려고 화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미팅이 취소돼서 그냥 집에서 이렇게 미세먼지나 마스크 때문에 피부가 붉긋붉긋해졌을 때 피부 진정을 어떻게 시켜주는지 보여드릴게요. 토너는 저는 평소에 여러 가지 사용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요 TLS 콤부차 티톡스 에센스를 꼭 발라주거든요. 이것도 조금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거를 쓸 거예요. 이거는 TLS 콤부차 티톡스 에센스 마스크. 얘는 어제 제가 마스크팩을 하고 나서 안에 에센스 내용물이 좀 남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관을 냉장고에다가 해뒀거든요. 얘를 찢어서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내용물이 남아있는데 저는 이제 마스크팩을 하고 나서 이게 남으면 다음날까지 냉장고에 보관을 해놨다가 다음날 아침에 이걸로 토너팩을 해주거든요. 이런 화장솜으로 이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쪼물쪼물거리면 이 화장솜 안에 팩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 묻어나요. 그래서 이걸로도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거 화장솜은 이것도 크리스마. 크리스마 3분의 1 코튼패드예요. 제가 화장솜 쓸 때마다 피부가 되게 붉어지는 것 같아서 요즘에 바뀐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화장솜 사용 안 하기, 그리고 세안하고 나서 얼굴 수건으로 안 문대기? 약간 그건데, 특히 토너 단계에서 이 화장솜으로 결정돈을 해주는 거를 생략을 하고 나서부터 피부가 굉장히 순해지고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붉은기 같은 것도 원래는 전체적으로 홍조기가 올라와 있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화장솜 끊어주고 나서는 이런 트러블 같은 붉은기는 올라와도 홍조 같은 거는 잘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런 화장솜으로 토너팩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바로 이런 좀 성분이 순한 마스크팩을 해주는 편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선물 받은 것들을 쭉 사용을 해봤는데 되게 잘 맞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안에서 좀 쪼물쪼물 해주면 화장솜이 이렇게 내용물에 젖거든요. 내용물을 좀 전체적으로 먹여주고 얘를 한 장씩 펴서 얼굴에다가 얹어줍니다. 이게 화장솜도 엄청 얇아가지고 이런 토너팩 할 때 밀착력이 되게 좋아요. 원래 제가 콤부차 효능은 먹는 거 관련돼서만 좀 많이 들어봐가지고 피부에 콤부차를 좀 스킨케어랑 섞는다는 게 좀 생소했거든요? 콤부차 효능이 제가 느끼기에는 피부 각질 관리를 좀 해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수분 공급도 물론 수분 공급이지만 얘는 이제 수분 공급뿐만이 아니라
피부의 각질도 좀 정돈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 토너로 이제 화장솜에다 듬뿍 묻혀서 토너팩을 좀 해주면 각질 관리가 엄청나게 잘 돼가지고 피부 결 자체가 되게 매끈매끈해져요. 보통 이게 화장솜으로만 결 정돈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좀 스킨케어를 이용해서도 피부 각질 관리를 해주고 수분 공급을 같이 해주면 피부 결이 확실히 정돈이 되고 피부에서 광이 나거든요. 제 바로 전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를 이제 하고 나서 결 자체가 되게 좋아져가지고 피부에서 광이 막 차라락 차라락 나요. 저는 여기에 조금 이렇게 부족한 것 같을 때 토너를 살짝 손에 덜어서 얼굴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되게 좋은 게 피부 진정뿐만이 아니고 다음날까지 피부가 되게 촉촉하고 화장이 엄청 잘 먹어요. 홍부차 자체가 좀 디톡스 효과가 있다 보니까 얼굴 열감도 되게 많이 내려가고 붓기도 되게 많이 빠져요. 토너는 제가 라네즈 크림스킨이랑 이 TLS 토너랑 번갈아서 쓰거든요. 근데 이제 마스크팩은 제가 요즘 얘만 쓰는 것 같아요. 이런 시트 종류의 마스크팩이 있었는데 시트 종류의 마스크팩 중에서 되게 잘 맞는 게 있었거든요. 제가 피부가 민감하다 보니까 이제 시트 종류는 웬만하면 붉어져요, 피부가. 근데 이제 그 마스크팩조차도 붉어지더라고요, 피부가. 붉어지는 것만 되면 괜찮아요. 그게 이게 붉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스크팩을 하면 피부가 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혼자 막 이렇게 막 계속 막 허허 불고 막 이럴 정도로 아파져가지고 요즘에 그거 안 하고 TLS 걸로 갈아탔어요. 마스크팩 이따가 자기 전에 한 번 더 해줄 겁니다. 토너팩을 저는 한 1, 2분 정도만 올려주면 되게 촉촉하게 이미 피부가 흡수가 잘 됩니다. 그리고 크림을 발라줍니다. 크림은 블랑디바 리버스 크림. 제가 원래 세럼을 이런 토리든 거나 그런 점도 있는 세럼을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에 피부를 좀 미니멀리즘으로 스킨케어를 하려고 세럼을 과감하게 빼고 요즘 크림만 바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세럼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 가끔은 그냥 이렇게 크림 정도까지만 발라줘도 피부가 굉장히 진정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아까같이 콤부차 기능이 있는 그런 티톡스 에센스 토너? 뭐 이런 거를 사용할 때는 세럼까지 같이 사용을 하면 너무 제 피부 기준으로 과용량이 될 수 있어서 저 토너를 사용할 때는 크림이랑만 딱 발라주고 마무리를 해주는 편이에요. 짠! 과일이 왔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시켰냐면요. 북경농산 조각과일에서 시켰고 이렇게 과일 팩으로 배달해주는 데인데 이렇게 해서 15,000원이에요.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마트에 가지 못하니까 그건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찔룩찔룩거려서 좀 이해해주세요. 지금 코가 너무 찔룩찔룩해. 카메라가 너무 맵다. 짜잔! 치킨이 왔어요. 치킨이 생각보다 빨리 와가지고 과일을 일단 먹고 먹을게요. 살 빼야 되니까 그냥 안 먹어야지. 참외가 너무 딱딱하다. 참외가 너무 맵다. 맛있겠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은 교촌 허니 순살. 여기다가 항상 레드 소스를 같이 추가해서 먹어야 돼요. 원래 허니 콤보를 시키면 레드 소스가 같이 안 왔었는데 순살은 레드 소스가 같이 오더라고요. 이게 그냥 순살만 먹어도 신신해서 레드 소스를 꼭 같이 먹어줘야 돼. 아 지금 알레르기가 너무 올라와서 빨리 먹고 자야겠다. 아 맛있겠다. 아 여러분 갑자기 알레르기가 올라와가지고 제가 가끔 이러거든요. 막 잠 못 자가지고 피곤하고 이러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자꾸 막 알레르기가 엄청 올라와가지고 지금 아 코가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세안을 하고 와가지고 자기 전에 마스크팩을 붙이고 이제 바로 잘 건데 제가 원래 스킨케어를 막 이것저것 하기 귀찮을 때는 그냥 마스크팩만 붙였다가 자기 전에 떼고 자주거든요. 요즘 마스크를 아무래도 좀 많이 쓰고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마스크 존에 여드름이 뾰루지가 올라와가지고 자극을 많이 받아서 아무래도 마스크팩을 최근에 더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원래 쓰던 마스크팩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일단 한쪽 볼에다가 한번 붙였다 떼볼게요. 이렇게 붙이면 되겠지? 피부가 붉어지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원래 되게 잘 썼었는데 요즘 갑자기 어느 날에 이거를 붙이고 뗐는데 피부가 엄청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여보세요? 네. 잘 가고 있어? 네.
얘야, 나는 지금 48분 남았어. 단 한 번도 안 쉬고 지금. 헐, 멋있어. 멋있지? 응. 내가 이래. 엄청 많이 갔네? 멋있지 않아? Baby take a chance. 좋아. 이렇게 지금 한 5분 정도 붙여주고 있었는데 이게 벌써 조금 따갑거든요? 그래서 얘를 일단 떼줄게. 지금 보시면 이쪽에 되게 울긋불긋하게 뭐가 엄청 올라왔어요. 여기랑 톤 좀 차이 나는 게 보이시죠? 원래는 이게 엄청 잘 맞았던 건데 요즘에는 또 피부 타입이 바뀐 건지 잘 맞았던 거를 써도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안에 있는 에센스 제형보다는 약간 좀 시트 탓인 것 같아요. 마스크를 너무 많이 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비슷한 게 피부에 좀 닿기만 해도 피부가 되게 자극이 많이 돼서 붉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 TLS 콤부차 티톡스 에센스 마스크 이걸로 그래서 바꾼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쪽 볼에 테스트를 했었는데 괜찮길래 그때부터 제가 쭉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은 오코텍스 인증 원사를 사용한 자연유래 저자극 시트로 예민한 피부에 숨쉬듯 편안한 밀착감 이라고 적혀있어요. 이게 시트도 친환경인 것도 있는데 이게 약산성 마스크여가지고 확실히 저한테 좀 자극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분들도 많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색깔도 되게 신기한 게 요색이에요. 내용물이 약간 진짜 티백 같은 색깔? 마스크팩은 많이 써보면서 생각하는 건데 시트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용물보다도. 물론 내용물이 기본 베이스가 돼야겠지만 어쨌든 요거는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안에 있는 종이를 떼고 얼굴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마스크팩 보면 좀 되게 두껍고 밀착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앉아있으면 되게 흘러내리는 좀 그런 시트인데 얘는 시트 자체가 엄청 흐물흐물거려요. 그래서 붙이면 밀착이 붙이면 밀착이 엄청 잘 돼서 이거 붙이고 TV 봐도 안 흘러내리더라고요. 원래 마스크팩은 이렇게 딱 붙였을 때 얇은지 두꺼운지 다 알잖아요. 딱 붙였는데 이렇게 밀착이 엄청 잘 돼서 피부 색깔만 보면 원래 제 피부 같거든요? 이런 주름만 없으면? 저는 이제 이 마스크팩을 아침에 한 5분 정도 넣어놨다가 써주면 붓기도 되게 많이 빠지고 각질 제거도 같이 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밤에 더 많이 써요. 왜냐면 스킨케어 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붙여주고 좀 이따가 떼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마스크팩을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아까 엄청 붉었던 상태인데 이거 잠깐 했다고 붉은기가 되게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스크팩을 한 날에는 크림까지 바를 때도 있고 안 바를 때도 있고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냥 흡수만 시켜주고 저는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알레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빨리 자야겠어. 그러면 안녕!